안녕하세요, 나우TV입니다. 오늘은 가자미 낚시를 위해 동해 울진의 죽변항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시즌이라 해가 뜬 후에 출항을 하였고, 지난번 가족이 함께하는 낚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자미 낚시는 멀리 나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자미 낚시는 집어낚시입니다. 주변의 가자미들을 내 채비 근처로 모아서 한 마리씩 올리는 낚시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채비를 내린 후에 바닥을 치게 되면 주변에 가자미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자미들이 미끼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입질 파악을 하여 가자미가 달려있으면 챔질을 하여 잡아 올리는 낚시입니다. 오늘의 채비는 편대 양쪽에 지렁이를 달아서 하는 편대 채비와 외줄에 가지바늘을 달아 지렁이를 연결하여 잡는 가지바늘 채비 두 가지를 운용하였습니다. 입질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히트. 사이즈도 준수하여 손맛도 좋습니다. 내리면 먼저 바닥을 쿵쿵쿵쿵 20번 찍어. 그게 이제 불러 모으는 거지. 집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쿵쿵 5번 또 기다렸다가 히트. 어! 맞았다. 아, 사이 좋고. 감을 잃어버리셨어요. 저거기 때문에. 알겠어. 난 두 개를 싼 거를 하겠어. 몇 번 치고 먹을 시간을 줘요. 첫 수중 영상입니다. 수중 영상을 찍으면서 동해 바다가 생각보다 엄청 깨끗하다는 점과 생각보다 쓰레기랑 부유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좀 더 다양한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첫 촬영이라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한 가자미는 안 잡히고 난데없이 쭈꾸미 영상이 잡혔습니다. 동해의 쭈꾸미는 많이 질기더라고요. 고소한 맛은 더 있는 듯 했습니다. 어, 쭈꾸미다. 쭈꾸미. 뭘, 대박, 동해 동해 쭈꾸미 많이 나와요. 가을부터. 근데 좀 질겨요, 동해 쭈꾸미. 아, 그래요? 왜 질겨요? 껍질이 무거운가? 작게. 히트. 아, 얘는 껍질 아니에요?
어? 오, 잘 봤네. 왜 당신 거 먹는 거야? 커피 한 잔. 아, 뭐 하나 달렸는데? 가끔 손님 고기로 성대나 횟대가 잡히고 두 마리 달렸어. 오늘은 못 보던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반갑지 않아? 여기 달린 게 있어요. 네. 그 뭐야? 쭈꾸미가 문어 사이즈인데? 문어 사이즈의 쭈꾸미가 올라왔네요. 문어 아니야? 이날 문어 사이즈 쭈꾸미 포함해서 쭈꾸미만 3마리를 잡았습니다. 옆에서 낚시하던 송이님도 빅사이즈 가자미 한 마리를 올리셨네요. 오, 히트. 아니 그냥 해. 한 마리라도 더 잡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 준비한 채비 두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가자미 낚시가 집어 낚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비를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옆 사람과의 라인 걸림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먹구름과 내리는 비 때문에 급하게 낚시를 종료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3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의 낚시였지만 가자미 낚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인지라 좋기만 합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가자미 낚시는 쭈꾸미 낚시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국민 낚시입니다. 뼈채에 썰어 먹는 회도 맛이 좋고 꾸둑꾸둑 말려서 구워 먹거나 조림을 해먹어도 일품인 생선입니다. 동해로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가자미 낚시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